자, 혼합물의 분리 보도록 하자. 조용히 하세요. 자, 원리는 설명 안 할 거예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그지? 혼합물을,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분별 깔때기,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의 예, 사금, 좋은 볍씨 쭉정이 고르는 거, 스타이로폼이라고 그래요, 요새. 그 다음에, 일단 뜨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쭉정이도 뜨죠. 뭐 상한 달걀도 뜨죠. 그 다음에 원심 분리, 그죠? 원심 분리, 밀도를 이용한 거예요.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 오일 펜스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 다음에 증류, 증류. 아빠들이 좋아하는 거죠. 소주꼬리, 소주꼬리라고 해요. 술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거 하나 만들었으면 가스렌지에다 올려놓고 해도 잘 되겠지? 그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술을 만들어내는 거야. 분별 증류라고 그래요. 끓임 쪽을 넣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끓어넘치는 것을 막아준다. 끓는 점에 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의 예, 물과 에탄올도 한번 분리해보고요. 요렇게 주로 에탄올이 나온다. 물이 나온다. 원유의 분류, 분리, 그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기체 상태로 위로 올라가고 끓는 점이 높은 거는 중간에 액화되기 때문이다. 중류탑의 위쪽에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끓 중류탑의 위쪽에서 공기의 분리, 불순물을 제거한 공기를 액화시킨 후 그저 똑같이 이것처럼 분별 중류 간으로 보내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돼 나와요. 끓는 점이 이게 더 낮은 거죠. 마이너스 190몇 도가, 그죠? 180보다는, 그지? 맞아요.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밀도가 높은 게 가라앉죠, 그죠? 물은 가운데 있잖아, 그지? 물은 가운데 있잖아. 3번이래요. 자, 이게 제일 가벼운 거예요. 3번. 물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떠요. 분별 깔때기로 분리할 수 있는 액체 혼합물의 조건은 섞이지 않아야 되고요. 밀도가 달라야 하지요. 자, 어떤 실험 장치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다. A랑 B가 이렇게 있네요. 이 실험 장치로 분리할 수 없는 거는 물과 에탄올. 왜? 그 에탄올하고 물은 잘 섞이기 때문에. 자, 물과 에탄올은 밀도가 다르지만 서로 잘 섞이는 물질이므로. 자, 그 다음에 답이 보인다. 3번이네요. 꼭지를 열면 B가 먼저 나오겠죠. 당연하지, 그치? 밑에 게 먼저 나오겠지, 그치? 밀도가 큰 액체 물질이 분별 깔때기의 아래층이에요. 그래서 먼저 분리돼요. 혼합물 분리의 몇 가지 예다.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안 봐도 2번이겠죠. 오일 펜스, 모래 스타이로폼, 그죠? 그 다음에 쭉정이 좋은 벽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쭉정이가 뜨지 않을 때 소금물에 물을 더 넣으면 안 되겠죠? 그지? 물을 더 넣으면 안 되겠지. 소금을 넣든가 그래야죠. 자, 소금물은 농도가 진할수록 밀도가 커져요. 그래서 쭉정이의 밀도보다 크고 좋은 벽시보단 작은 밀도로 만들면 돼요. 알았죠? 그 사이에 대해요. 밀도가 쭉정이와 조금 좋은 벽시의 사이에 대해요. 소금물의 밀도는.
밀도차를 이용한 게 아닌 것은 사금 확실했어. 아까 달걀 혈액 원심 분리 키질 그죠? 이거는 끓는 점에 차를 이용한 거예요. 끓는 점에 차를 이용한 거예요. 끓는 점에 차를 이용한 거 여기에서 이용되는 것은 끓는 점 국물을 발효시켜 만든 탁한 술 소주끓이에서 일로 졸졸졸 여기에서 일로 떨어질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여기 소주가 되는 거야. 소주거리로 고국물을 발효시켜 만든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것은 끓는 점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가열곡선이에요. 틀린 것은 답이 보여요. C 구간에서는 여기가 뭐라 그랬어? D 구간이 물만이지. 여긴 물만이고 B에서는 주로라는 말을 썼어. 에탄올이 나오는데 얘도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주로 얘는 물만. 자, 3번이었어요. 오! 뭐해? 깜짝이야. 대답하래. 어떤 액체 혼합물을 분리 실험하는 장치다. 여기는 중류를 여러 번 하는 효과가 나타난대요. 유리도막을 많이 넣어놓으면 그림 쪽은 끓어넘치는 거를 그런데요. 냉각기 여기에 찬물을 넣고 일로 빠지죠. 여기 냉각기는 비스듬하게 설치해요. 물은 B에서 A로 밑에서 위로 알았죠? B에서 위로 흐르도록 한다.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하는 분리 방법과 물질의 특성을 순서대로 쓰래요. 물질의 특성. 우리 지금 단원명이 뭐예요? 물질의 특성이죠. 그죠? 분리 방법은 뭐예요? 분별 증류라고 그러고요.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에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뭐를 이용한 거예요?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성분 물질로 분류하는 걸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각 학교별로 동그라미 1, 2, 3, 4, 5번에 녹아 들어가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틀린 것은 뭘까요? 여기 나왔네. B에서 A라면서, 그죠? 자, 냉각기에서 찬물은 아래쪽에서 위로 흐르게 한다. 이 실험 장치로 분리할 수 있는 게 뭐냐? 분별 증류는 뭐냐라는 거. 물과 에탄올하고 뭐죠? 물과 아세톤이에요. 모래 사금, 소금과 분필가루는 아니에요. 자, 증류탑이에요. 원유의 분류장치인 증류탑이에요. 찌꺼기를 제외한 증류탑의 각 층에서 얻어진 물질을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높은 여기서부터 써주면 되나요?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찌꺼기를 제외한이라고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찌꺼기는 안 써주는 센스, 그지? 그죠? 써주면 안 돼요. 제외하라 그랬어요. 자, 증류탑의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증류탑의 위쪽에서 분리가 돼요. 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높이가 높을수록 분리가 더 잘 되겠죠. 높이가 높을수록 나머지도 볼까요? 분리되어서 나오는 등유는 혼합물이다. 증류탑 내에서 증류가 여러 번 일어난다. 많은 양의 원유를 분리할 수 있다.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다. 그죠? 여기가 여러 번 되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 번 되게. 자, 그 다음에 분별 물과 섞여 있을 때, 물과 섞여 있을 때 분별 종류로 분리하기 좋은 거는 뭐냐? 물에 녹는다. 물에 녹으면 좋겠죠. 그죠? 맞아? 물에 녹아야 되겠죠. AC예요. 분별 종류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 개를 끓는 점에 차를 이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혼합물을 분리하였더니 뷰테인만 액체 상태로 분리되었다. 뭐예요? 뭐지? 뷰테인과 프로페인. 뭐라고?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예요. 뷰테인이. 끓는 점이. 냉각하면, 그죠? 먼저 액체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마이너스 42도가 넘어요. 그죠? 얘는 기체 상태로 남아요. 끓는 점이 되게 낮죠, 그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래서 외우세요. 끓는 점이에요. 질소, 산소, 아르곤이에요. 뭐 우리 그렇게 외워도 되죠? 질, 아, 산 이렇게 외워도 되죠? 가나다 순서네요. 밑에서부터. 그지? 맞아? 즈스, 스즈. 알았죠? 질소, 산소, 아르곤. 위에서부터. 지라, 질산. 아니, 지라산, 질, 아산. 끓는 점이, 자. 질소는 마이너스, 이게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거죠? 맞죠? 답은 뭐예요? 분별 종류 맞죠?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질 위에서부터 아산이에요. 답은 디귿이요. 분별 종류 간에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돼요. 끓는 점이 낮은 걸수록 위쪽에서 분리돼요. 얘는 마이너스 190몇 도고 얘는 180몇 도였어요. 그죠? 혼합물을 분리하는 원리가 하나는 틀린 것은 국 위에 떠 있는 기름, 동실 떠 있는 건 밀도죠, 밀도. 밀도 차를 이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분별, 그죠? 중요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밀도다. 밀도가 0.7, 0.9인 두 종류의 고체가 물질이 비커 안에 섞여 있대요. 그럼 요거랑 요거 사이 있는 놈을 써야 되겠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래요. 단순하게 가자고. 그냥 방법만 설명하면 돼.
에탄올을 넣으면 알아서 분리되나? 알아서까지는 쓰지 말자. 그냥 뭐야? 너 분리하는 건데, 그지? 응? 좀 공부한 티가 날려면은 뭐야?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갖는 거죠. 그죠? 에탄올을 써줘야 돼 맞는 거잖아. 에탄올을 넣는다잖아. 그죠? 맞아? 가서 점수를 받으려면 에탄올을 넣는다가 일단 꼭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응?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밀도까지 들어가면은 좋은데 일단은 그건 써주세요. 소주꼬리. 소주를 얻는 과정을 물질의 특성. 방법을 쓰라고 그랬어요. 방법도 먼저 쓰고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것을 설명하라고. 이게 뭐예요? 뭐라고 그러지 이걸? 일단은 크게는 증류죠. 분별도 봤지만 맞아? 증류고 그다음에 걔를 뭐라고? 끓는 점을 그지? 이용해서 설명했어요. 증류에 대한 정의를. 그지? 그죠? 탁한 수를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나오다가 그죠? 찬물에 의해 먼저 끓어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찬물에 냉각되어 맑은 소주가 나온다. 이 말을 쓸수 있어야 돼. 쓸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뭐 이런 거할때잘 모르면 여기 있는 핵심 단어들을 이용해서 그냥 대충 하면 조금 점수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단어에다가 네모를 써요. 이런 단어들을 다 이용하세요. 이런 거. 응? 이런 거를 다 이용하세요. 핵심 단어를. 발효까지 쓸 필요 없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거다 이용하세요. 이 단어를 이용하면은 되겠지? 알겠지? 자, 밀도가 이래이래 나와요. 하나는 물에 섞이고 하나는 안 섞여요. A와 물의 혼합물, B와 얘는 물하고 섞이죠. 얘는 물하고 안 섞인데요. 어떤 게 분별 증류로 그저 하기 적당하냐? 이유를 써라. A예요. 일단 A예요. 자, 이유는 물과 잘 섞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끓는 점의 차가 나기 때문에 잘 섞이고 끓는 점 이걸 써줘야 되겠어요.